너무 많고 너무나도 복잡해서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잠깐 끊고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너무나도 복잡해서 그래서 그치? 그럼 이 관계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네요, 그치? 그래서 너 그리고 위드와의 콜로케이션도 생각을 해야겠죠? 위드와 결합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문장에서 노가 없다면 어떻게 돼? 소 대신이니까 키핑이 되겠죠? 그치? 키핑이니까 이해할 수 없다의 의미가 와야겠지. 그런데 노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다죠. 보기 답 첫 블랭크는 다 올 수 있는 거네요. 그치? 이해할 수, 미안해. 이해할 수 있다죠. 다시요. 자, 봐봐. 여기서 노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블랭크는 키핑이 될 거 아니야. 노가 있으니까 반대말이고. 그치? 그럼 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할 있다의 의미가 와야겠지. 그런데 노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다가 와야 되는데 노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다가 와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보기 첫 블랭크는 다 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에 그런데 뭐 위드와 결합 가능한 거는 뭐 두 개 정도 보이네요. 그지? 자, 봅시다. 그 다음 문장.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법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가 있습니까? 빨간색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은 뭐 한다고? 알도록 되어 있대요. 그치? 법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말 들어가야겠지? 자세히는 몰라도 법을 알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가 법을 위반한다면 그는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지금 탱나시 25 풀이 없다잖아, 그지? IC죠. 그럼 C2니까 하우에버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왜? C3면 체인징이니까. 그래서 체인징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잡아봐. 우리가 두 번째 법을 알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을
여기까지. 그의 글에 근거해서 됐습니다. 그의 글에 근거해서, 그가 쓴 글에 근거해서 그의 개인적 성격에 대한 평가는 부당하게 그를 영예롭게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저자의 경우에 그의 글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 어떠한 비평가도 맨 첫 투 밑줄자 과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그 어떠한 비평가도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과감히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는 댓 이하를 알기 때문이야. 여기서 위클리는 뭡니까? 약골이죠. 약골. 약골이 뭔지 알지? 자, 피 비린내 나거나 열정적인 글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블랭크로 가득 찬 작품을 쓸 수도 있어요. 그치? 저는 이렇게 꾸며주죠? 블랭크로 가득 찬 작품도 쓸 수 있고 블러드의 패션이니까 피비린내 나는 그치? 또는 열정적인 글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누가? 약골이 됐지. 그럼 블랭크는 자, 일단 블랭크는 약골이 쓰지 않을 것 같은 글의 내용이겠죠. 그지?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왕성한 악당, 악한이죠. 얘는 악당, 악한이에요. 그럼 약골과 악당을 지금 비교해서 쓰고 있네요. 온 기아더 핸드에 의해서 대조의 대상이죠. 전적으로 블랭크한. 물론 재빠른 건 뭐예요? 휘치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블랭크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피도 들어가면 되죠. 그지? 피야? 반대말이지. 그치? 얘랑은 반대말이고 지금 봐봐. 선행사는 이뿐시잖아. 그치? 이뿐시입니다. 얘가 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악당하고는 반대말이 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지. 악당도 이뿐시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약골은 블랭크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첫 번째 블랭크 안에는 약골이 쓰지 않을 것 같은 글이 들어가야겠지. 다시 말하면
블랭크는 자,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비평가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런 기준이 뭔데? 글을 가지고 저자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죠. 그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글, 두 번째 블랭크는 악당이 쓸 것 같지 않은 글. 첫 번째 블랭크는 약골이 쓰지 않을 것 같은 글의 내용이겠네요. 그러니까 뭐 내 마지막 문장 악당이 나왔는데 악당이 예쁜 시를 쓴다는 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람을 열 명 죽였는데 시를 보면 나비야 나비야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예예요. 답은 B번이지. 됐습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패턴은 P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로 첫 번째 블랭크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아니면은 블럭 앰비션 얘하고 P로 들어가면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블랭크 패턴하고 첫 번째 블랭크 패턴이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요. 자, 20번.